1번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라고 돼 있어. 자, 일단 함수 fx-ex 플러스 1의 절대값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합니다. 자, 요 내용부터 봅시다. 이 내용을 잘 알아야 돼요. 이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닌데 봐봐. hx라는 놈의 절대값을 씌웠는데 얘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 이 말은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 hx가 0이 되는 지점이 있을 거야. 맞죠? 이 hx, 이 h가 1차인지 2차인지 3차인지 난 몰라 지금. 맞지? 당연히 모르는데 얘가 만약에 뭐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 하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나오는데 요 지점이죠. 요 지점. 요 지점을 알파라고 해보자. 그러면 아, 이때 x가 알파일 때는 0 되겠죠. 당연히. 맞죠? 알파가 0일 때 0 됩니다. 그 다음에 얘가 미분 가능화 되는데 이게 절대값이잖아. 그럼 이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맞지? 이게 뒤집어지잖아. 그러면 얘는요, 요 지점에서의 미분 개수는 0이 돼야 돼요. 아, 이 말은 h'x는 0을 만족하는 x의 값도 알파다 이 말이야. 아, 결론적으로 이 hx가 0이 되기 위한 조건은 알파라는 특정한 지점에서는 무조건 뭘 가진다? h알파도 0이고 h'알파도 0이다. 아, 그러면 이 hx는 딴 건 몰라도 최고차항의 개수는 뭔지 모르지만 무조건 x-알파의 제곱 이상은 갖고 있다 이거예요. 얘가 지금 몇 차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2차로만 잡아놓은 겁니다. 지금 이 내용 기억합니까? 그러니까 요 내용을 알고 있어야 풀어요. 그러면 쌤이 요 내용을 똑같이 한번 문제로 정리하면 뭐냐면 요 안에 있는 놈을 내가 hx라고 해보자고. 그러면 fx-ex 플러스 1이란 놈을 내가 잠시 hx로 치환해놓고 보면 얘는 지금 3차야. fx가 3차에서 3차에서 1차 빼봤자 3차식이죠. 맞지? 그러면 니들 알고 있는 3차는 뻔하잖아. 3차가 만약에 이런 그래프이거나 이렇게 나오거나 그래프 이것밖에 없죠. 그러니까 봐봐. 얘가 이게 뒤집어졌대요. 뒤집어지면 이거 0 되는 지점이 몇 개 있어요? 알파, 베타, 감마 3개 있잖아. 맞지? 이거 안 되는데요. 왜 안 되냐면 봐봐. 얘는 알파 집어넣어도 0 돼야 되고 알파에서의 미분이 가능하다 했으니까 알파의 접선의 기울기도 0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이렇게 부드럽게 올라간 놈이거든. 그러면 얘는 만약 이 그래프라면 hx는 무조건 x-알파의 제곱을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 hx가 알파 집어넣으면 0도 되고 또 뭐도 된다? 미분한 다음에 0 집어넣은 거니까 x-알파의 제곱도 미분해버리면 x-알파가 남으니까 무조건 0 되겠죠. 근데 여기에 베타가 있으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이렇게 돼버리죠. 맞나요? 이렇게 돼버리면 얘가 지금 hx가 6차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 맞지?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형태는 이런 경우밖에 없어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쌤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이런 거는 안 되나요? 돼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 더 줄여도 되는데 요 지점을 알파, 요 지점을 베타라 해버리면 똑같이 hx는 또 뭐 돼요? x-베타의 제곱, x-알파의 제곱이 돼버리기 때문에 얘가 4차죠. 맞지? 그러면 안 맞는다 이 말이야. 자, 결론. 요 그래프는 이런 놈이다. 그러면 요 지점이 만약에 알파라고 잡으면 실제로 이거 절대값 씌우면 어떻게 된다? 요렇게 해가 여기 부드럽게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hx라는 놈은 최고차항 1인 3차니까 x-알파의 세제곱을 갖고 있어야 돼요. 왜? 알파의 제곱만 나오면 아까 쌤 제곱이라면서요. 제곱은 필수인데 원래는 이렇게 되겠죠. x-알파의 제곱에 x-베타. 맞지?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에서는 미분이 불가능한 지점이 생기는 거거든. 아까 쌤 그래프 그려줬잖아. 맞지? 따라서 아, 얘는 똑같은 놈이구나. 삼중근이구나 이 말이에요. 아, 그래서 fx라는 놈은 이렇게 돼요. x-알파의 세제곱 그리고 얘 이항하면 플러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맞나요? 그래서 가 조건이 말하고 있는 fx의 식은 이거예요. 당연히 알파는 지금 뭔지 모르지만. 그리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 곱하기 fx는 0 아니면 양수래요. 당연히 x가 0이면 얘가 0이겠죠. 그럼 잘 봐. 얘들 둘이 부호는 같다라는 건데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라면 얘도 마이너스예요. 얘가 플러스라면 얘도 플러스가 돼야 이 조건을 만족한단 말이야. 맞나요? 그러면 자, x가 기준에서 요 내용 볼게요. 0 기준에서
맞죠? X가 만약에 음수라면 FX도 뭐가 돼야 돼? 음수가 돼야 돼. 맞죠? 연기준에서 오른쪽 X가 양수라면 FX도 양수가 돼야 돼요. 아, 이 말은 FX라는 놈은 0을 기준으로 뭐하고 있다? 0보다 왼쪽으로는 밑에 있고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쌤 말 따라오나요? 얘가 X가 0보다 작은 거 집어넣어버리면 얘가 음수가 나와야 되고 얘가 양수면 얘도 양수 나와야 되니까 0을 기준으로 FX는 달라지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 나오는 이 알파라는 놈이 0이 돼야 돼요. 0이. 맞나요? 그러면 끝났네 이 식은. 식 정리할게요. 그러면 아 쌤 F0은 0 돼야 돼요. 근데 F0은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플러스 1 되거든요. 그래서 아 얘가 마이너스 1 돼야 되니까 얘가 1 돼야 되고 따라서 알파 값은 1입니다 까지 나오는 거야. 그럼 다 했다 맞지? 그럼 fx 식은 뭔데요? fx 식은 x 마이너스 1의 세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고 그래프의 경우는 이딴 식이다. 근데 문제에서 마이너스 2부터 1까지의 최대와 최소값을 물으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요 두 개의 그래프 요 범위 안에 있는 그래프 맞지? 요 중에서 최대값은 1 집어넣었을 때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2 집어넣었을 때구나. 이건 다 아는 거죠 이제. 자 그러면 최대값을 구할게요. 최대값은 1 집어넣었을 때요. 1 집어넣으면 다 날아가고 3 됩니다. 최소값은요 마이너스 2 집어넣었을 때요.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7 되고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되겠네요. 마이너스 30입니다. 문제에서 요 두 마리를 빼라고 했어요. 그래서 답은 33이 돼야 됩니다. 되겠나요? 2번 3차 함수 fx의 두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자, 가 조건 한번 볼게요. f'x는 x는 2에서 최소값을 갖는데요. 이 말은 3차 함수가 fx면 두 함수 f'x는 2차 함수죠. 2차 함수면 아래로 블록 아니면 뭐다? 위로 블록인데 얘가 x는 2에서 최소값을 가진다 했으니까 얘는 아니에요. 그럼 얘는 100% 아래로 블록이란 말이야. 맞지? 얘가 아래로 블록인 거 알았고 그럼 내가 대충 그래프를 그려놓으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맞지? X축은 모르고 요런 그래프가 된다. 당연히 요 지점일 때 X가 뭐야? 2이겠죠. 지금 이 말이에요. 됐나요? 그리고 자, 요 내용 한번 볼게요. 요 내용 FH-F-H인데 이거 0 집어넣으면 0 집어넣으면 F0 빼기 F0 이거 0 되죠? 얘도 0 되죠? 로피탈 써버리면요 이거 분모 1 되고요. 얘 미분함 얼마 돼요? F'H 요거 미분함 속미분 때문에 밖에 마이너스 하나 생기죠. 또 f'h, -h. h에 0 집어넣으면 얘는 뭐 돼요? 2f'0이에요. 이게 0이란 말이니까 아 f'0은 뭡니다 이거? 0입니다 이 말이라고. 맞아요? 그럼 이게 지금 f'의 그래프인데 2차 맞지? f'에 0 집어넣었던 0 나왔다는 말은 얘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뭐 y축은 안 그럴게요. 얘가 0이면 얘는 대칭이니까 4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알고 있는 형태의 F'의 그래프는 0하고 4를 X절편으로 가지고 X가 2일 때 최소값으로 가진다. 그럼 FX의 그래프는 대략적으로 그냥 대략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요 점이 지금 0일 거고 요 점이 4일 거다. 뭐 이런 그래프예요 지금. 이해됩니까? 자, 요 정도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봅시다. FX는 극대와 극소값을 갖습니다. 자, X가 0에서는요, 뿔마 극대를 가지고 X가 4일 때는 마뿔 극소를 갖습니다. 따라서 맞는 말이고요. 니은, 봐봐. 문제에서 A가 0하고 4래요. A가 0하고 4. 그러면 F0. 자, 요게 Y축이다 마치 지금. 근데 0하고 4라는 지점에 어떠한 특정한 A가 있다 치자. 됐나요? 그럼 요 지점의 값이 FA가 되겠죠? 맞지? 근데 F0이랑 마이너스 FA가 같다는 말은 자, 얘들 둘의 절대값은 같다 이거죠? 맞지? 그리고 F0보다 FA가 지금 더 밑에 있거든요 무조건? 요 점하고 요 점에 더 밑에 있는데 절대값이 같아지려고 그러면 얘들 둘의 정중앙에 지금 뭐가 있어야 돼요? X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얘 뒤집어버리면 문제에서 얘 뒤집어버리면 언급이 똑같이 되겠죠. 자 본다 이제. 쌤이 뒤집은 그래프 그릴게요. fx에 대한 절대값 그러면 얘는 지금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맞죠? 그리고 뭐 이런 식이 되겠죠. 맞나요? 왜냐하면 이 지점이 제일 낮았기 때문에 뒤집어버리면 제일 높아져 버립니다. 당연히 요 지점이 뭐가 돼야 돼요? 요 지점이 F4이니까 요 지점은 마이너스 F4 뭐 정도 되겠죠? 맞나요? 요 Y값은? 자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에서 이렇게 돼 있어. FX의 절대값 빨간색 그래프와
쌤이 지금 잡아줬던 F4의 절대값 상수죠. 이거는 요 라인입니다. 요 라인 맞지? 얘들 둘이가 같게 되는 지점에 뭐는 좌표는 몇 개 나온다 이거? 세 개 나오겠죠. 그래서 니은도 맞는 말이에요. 됐나요? 그 다음 디귿 한번 볼게요. 자, 디귿은요 문제에서 이렇게 돼있어. F0이랑 F4가 양수이면이라고 돼있어. 그럼 첫 번째 둘 다 음수일 수도 있어요. F0도 음수고 F4도 음수일 수 있어. 맞나요? 두 번째 F0이 양수일 때 F4도 양수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봐야 되겠죠. 됐나요? 요거 쌤 조금 지울게요. 그러면 보세요 이제. 자, 첫 번째 둘 다 음수래요. 그래프는 이렇게 나오는데 맞죠? 요게 지금 뭐고 0일 때고 요 지점이 얼마일 때인데 4일 때인데 둘 다 음수라는 말은 x축이 여기 갖다 붙어 있겠네. 맞죠? 지금 요런 케이스입니다. 자, 요런 케이스에서 fx의 절대값의 그래프를 그리래요. 그러면 fx의 절대값 그래프 쌤이 빨간색으로 표시 한번 해볼게요. 얘는 요런 식으로 되겠네요. 맞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맞죠? 지금 절대값이니까 당연히 요 부분 없어지고 여기서는 다시 이렇게 가겠죠. 자, 이게 지금 fx의 절대값이에요. 됐나요? 자, 요렇게 되고 얘가 F0이었죠. 그럼 얘는 당연히 마이너스 F0이에요. 얘가 F4니까 얘는 마이너스 F4가 나오겠죠. 요 지점은. 자, 요렇게 있다. 이때 FX의 절대값의 그래프는 F0의 절대값에다가 1 더한 놈이네. 자, F0의 절대값이면 여기죠. 여기에 1 더했으니 1이 얼마인지 몰라도 맞나요? 1이 지금 여기서 얼마 큰지 모르거든요. 1이 작다, 엄청나게 작다 싶으면 자, 이렇게 꺼지면 교점 몇 개 생겨요? 네 개 생기죠. 맞지? 1이 조금 더 커서 요만큼의 간격이 됐다. 그래서 붙이니까 어떻게 나오더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나오면 교점 몇 개야? 세 개. 1이 이거보다 더 클 수도 있죠, 실제로.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몇 개 돼요? 두 개. 맞나요? 두 개 아니면 세 개 아니면 네 개까지 나오는 문제죠. 그럼 문제를 왜 이따구로 냈을까? 자, 애들이 요런 경우만 생각하는 거야. 두 번째 경우. 자, 문제에서 이렇게 된 거죠. 얘 그래프는 이건데 맞나? 요게 F0이고 요게 4일 때야. 근데 X축이 이렇게 있다 치자. 맞나요? 요게 F0이죠 지금. 요 지점이 F4고요. 근데 이거를 뒤집으래. 만약 이걸 뒤집으면 그래프는 이렇게 됩니다. 맞나? 이 경우만 생각하면 얘는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F0이 여기 있기 때문에 1을 더했다는 게 조금만 더하든 큰 거를 더하든 어떻게 됐는지 1의 크기는 뭔지 몰라도 얼마를 더해버리면 무조건 교점은 어떻게 돼요? 0보다는 위에 있겠죠. 왜? F0 맞나요? F0이 절대값 해봤자 얘는 F0이고 더하기 해봤자 그래프가 이렇게 꺼지니까 얘는 100% 두 개예요. 이거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무조건 두 개밖에 안 나온다고. 맞나요? 그래서 맞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해가 지금 몇 개 나와? 두 개만 떨어져. 근데 여기서는 몇 개 나와? 두 개 나올 수도 있고요. 세 개 나올 수도 있고 네 개가 나올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말이 됩니다. 문제에서 원하는 의도는 이거였어요. 맞죠? 이해되겠나?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3번. 3번.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P라는 점이 있는데 얘는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이러한 식으로 나타난다. 자, P가 움직이는 방향이 두 번 바뀌었다. 자, 움직이는 방향이 두 번 바뀌었다는 말은 속도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한 번,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한 번 이런 식으로 속도 자체가 방향이 두 번 나왔다. 맞불, 뿔마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 말은 얘가 지금 최고창이 3차인 놈이니까 그래프를 대충 그려보면 맞죠? 이거 F' 써버리면 2차 나오겠죠? 자, 일단 쌤 해볼게요. 속도는, 속도 이거 미분한 겁니다. T제곱 마이너스 2KT 플러스 K 플러스 12 이렇게 나오는데 얘 그래프가 두 번 나오려고 그러면 그래프가 이런 식이 돼야 돼요. X축이 여기 있어야 된다고, T축이. 맞나요? 그래야 뿔, 마, 뿔 이렇게 나오겠죠. 이 말은 요 놈에 대한 뭐가 판별식을 써보면 이 판별식이 무조건 0보다 커야 돼요. 왜? 교점이 두 개가 돼야 되거든. 따라서 얘 판별식을 써보면요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2가 어떻게 돼? 0보다 커야 된다고. 요거 갖다 풀게요.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2는 0보다 커야 돼요. 인수분해 해버리면요 k 마이너스 4, k 플러스 3이 0보다 커야 됩니다. 따라서 K 값은 어떻게 돼야 돼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K는 4보다 커야 된다라는 조건이 하나 생깁니다. 첫 번째. 됐나요?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요, 별 내용은 없어요. 지금 이게 범위 자체가 T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죠. 왜? 시각이기 때문에. 그러면 T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맞나요? 자, 얘 쓰면 여기에서 해가 T가 양수잖아. 맞지? 맞나? 근데 운동방이 바뀌는 이 T, 이걸 T1이라고, 이걸 T2라고 해봅시다. T1과 T2는 무조건 뭐야? 양수예요. 지금 Y축이 여기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한 번, 두 번 되겠지. 만약에 이게 음수라 치자. Y축이 여기 있다 치면요. 0보다 작은 쪽은 우리가 계산을 안 해줍니다. 시간을 돌릴 수는 없으니까. 맞지? 따라서 여기는 T1과 T2 두 군의 합. 여기 적을까요? 두 군의 합은 어떻게 된다? 두 군의 합은 2K죠, 2K. 2K가 양수해야 된다, 이 말이야. 아, 따라서 쌤, K는 양수네요. 세 번째, 두 군의 곱도 있죠? 양수 두 개이기 때문에 두 개 곱해봤자 K 플러스 10인데 이것도 양수다, 이 말이야. 아, 그러면 K는 마이너스 12보다 크네요. 따라서 수직선을 정리하면요, K는 일단 마이너스 12보다 커야 돼요. 맞나요? 두 번째, K는 0보다 커야 돼요. 세 번째, K는 마이너스 3 하고 4보다 요렇게 요런 모양이 나와야 돼. 요거 식은 같은 식이니까 하나로 봐줘야 되죠. 그럼 이거 세 개 공통으로 만족하는 건 뭐예요? 요 부분이죠. 맞나요? 자,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또 뭐 나왔어요? 10보다 작아야 된다. 여기 10이 있겠네. 그럼 10보다는 다시 뭐 해야 된다? 작아야 된다. 그래서 공통 범위는요, 요것밖에 안 돼요. 그럼 이 안에 나올 수 있는 정수는요, 5부터 9까지이기 때문에 개수만 물었다면 뒤에서 앞에 거 빼고 더하기 1. 답은 5개가 되겠죠. 1번입니다.